네. 코스피와 지지부진한 박스권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9월이 다 가고 4분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9월달 남은 4분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오늘은 미래 에셋, 미래 자산 관리의 조승재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미래 에셋 기사를 쓰다가 와가지고 그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대표님 최근 9월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9월 증시 참 지루하죠. 종합지수로 보면 말이죠. 네. 종합지수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해는 박스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1900에서 2100 사이 놀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최경환 정부의 소위 그 초이노믹스가 상당히 강하게 발동이 되니까, 한 단계 이제 조금 높여서 2000에서부터 2150까지 요한의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가가 떨어질 하단의 폭은 그 별로 없다. 이렇게 봐지고, 상단의 폭도 대단히 좁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고요. 이 상단의 폭이 제한되는 것은 지금 이제 엔저라든가 이런 환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수출 쪽이 아무래도 조금 안 좋을 것이고, 하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저금리에다가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고, 이 금리가 2% 깨지면은 심리적 충격이 오죠. 돈이 갈 데가 없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주가의 충격은 또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뭐, 아주 상단도 없겠지만 아주 하단도 없다. 예. 예, 그렇게 그냥 원래 지지부진한 내내 얘기했던 것 박스권, 같아요, 제가. 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가장 변수는 스코틀랜드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관심 굉장히 모아지고 있는데, 뭐, 이게 진짜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가요? 뭐, 찻잔 속의 태풍이죠, 뭐. 네. 이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 영향이라는 것은 미미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주가란 것이 어디에 회귀합니까? 결국 기업 실적, EPS에 회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여기 실적에 관련되는 경제 변수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류의 해외 변수는요, 아주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미미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도 뭐 상황별로 좀 시나리오를 살펴보자면 어떤 예상이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독립이 되고 나면은,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안 좋을 것이고, 역시 종속된다고 할것 같으면은, 뭐, 역시, 상대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괜찮은 모습이라고 봐지는데요. 이 자체가 결정적인 변수는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멀죠? 네, 너무 멀고요. 너무 멀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됩니까? 첫 번째가 중국이죠. 차이나니까 이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고, 만일에 중국이 이 경제 성장에 급격한 문제, 금융에 치명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미치는 것은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고 실제 태풍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류의 부분은 너무 멀고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작다는 것이고, 두 번째 영향이 큰게 이제 미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첫 번째는 중국, 두 번째는 미국인 것이지, 기타 나라에서 발생하는 것은 대단히 미미한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이번 주에 열린 FOMC, 미국 FOMC 회의 결과 좀 내용이 아리송합니다. 당분간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면서도 전문가들은 일단 속도 면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 시기는 뭐 원래 가던 대로 가더라도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메인지 비둘기인지 모르겠다. 사실 좀 헷갈립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에 엘렌이 그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못을 완전히 박아줬죠. 미국은요. 미국은 그 실업률이 지속적인 하락이 계속되면서 성장성이 최소한도 확실하게 담보되면서 확보되지 아니하면 금리를 절대로 올리지 않겠다고 하는 기조를 확실히 보여줬죠. 지금 이제 실업률이 미국이 많이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성장률이 아직까지도 이제 확고하게 정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도 1년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봐지고요. 내년도 한 하반기 정도 돼야지 금리가 제대로 인상될 것이다. 아직도 양적 완화는 축소할 뿐이지 지속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은 계속 풀고 있는데, 문제는 이푼 것이 미국 경제는 이제 이번에 한4% 정도는 올랐을 텐데, 이게 4%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냐는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또 이제 미국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의 어떤 리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 중국까지 연결이 되면서 또 유럽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 성장의 여파가 유럽까지 연결돼서 유럽의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는 수준 정도 돼야지 금리를 제대로 이제 네.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 성장률이 아직 0.8% 수준 아니에요. 그 수준 갖고는 제대로 미국 경제가 활성화됐다고 볼 수 없고 미국도 이 4% 이번에 이제 한번 성장하겠지만 이거 분기 성장하겠지만 이것이 유지된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있죠. 그래서 그러려면 시간적 여유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 저금리 기조는 계속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우리 시장 뭐 여기에 대해서 대응 전략 뭐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까요? 이 금리 인하에 관한 부분은 결국 장기적으로 이제 일어날 수 인상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금리 상태는 계속 유지된다고 봐야 되고요. 네. 서로 미국이 약간의 금리 인상을 한다 할지라도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상을 할 계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장률이 너무 낮잖아요. 네. 지금 특히 체감 기조가 너무 나쁘고 그다음에 이제 내수 소비가 안 좋아서 지금 중산층이 붕괴되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최경환 기재부 장관도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을 뭐 보따리 풀듯이 내놓잖아요. 네. 그리고 부동산도 이제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모든 규제를 다 푸는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인 걸 다 풀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속세 같은 것도 좀 줄이고 뭐 자간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지금 다 쏟아붓는 네. 그런 상황이고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 기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은 뭐 기회가 없다. 네. 우리 경제에 말이죠. 살릴 기회가 없다. 이 정도 인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 또 내년도 상반기에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관해서 좀 지나치다고 할 만큼 과도한 조치들이 쏟아진다고 보시면 네. 대표시면 될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금리를 인상을 우리나라 같은 게 할 수 있겠어요? 네. 금리를 계속 내리면 내리지. 지금 금리 인상은 한 차례 더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다면은 이 뭐 FMC에 대한 이 부분은 별로 큰 영향 못 미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이제 초이노믹스 앞으로 계속해서 좀 돈을 풀어내는 그런 경기 부양책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시장 상황도 좀 분위기는 좋겠네요. 분위기는 좋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나라의 지수가 2000포인트 밑으로 폭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져 버린 거죠. 네. 뭐 여기에 이어서 중국도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 좀 호재를 안겼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돈을 좀 풀겠다. 유동성 공급 소식 전해졌는데요. 확실하게 중국이 부양책에 좀 돌입한 건가요? 아니죠. 그것은 시진핑이가 몇 번 네. 거듭해서 확고하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시진핑 밑에 있는 소위 부두목들, 네. 이 급들도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은 중국은 현재 구조조정 정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 7% 성장률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제 쏟아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이제 인민은행에 유동성 공급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제한적 미니 부양책인 네.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도 너무 급격히 꺾이면 사실 그 타격이 좀 클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를 필두로 해서 또 공기업 같은 데서 지금 부채를 워낙 끌어당겨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기가 급냉하면 상당히 위험하단 말이죠. 금융이 좀 위험해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제한적 수준의 미니 부양책을 조금씩 내놓는 것이지 네. 본격적인 부양 모드로 접어든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정말 본격적으로 부양 모드로 접어들면 큰일 나요. 네. 왜냐하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투기가 지금 자산 가치가 꽤 높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또 버블을 갖다가 만들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이 금융이 사실 감당하기 힘들 만큼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 구조조정 정책이 좀 더 지속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네. 지금 중국은 구조조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제 공기업들이나 혹은 지방 정부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또 부채를 마음껏 끌어당겨서 성장 일변도로 커왔기 때문에 지금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효율성이 떨어져서 과도하게 공급이 과도하게 돼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걸 조정해서 적정 수준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네. 중국의 장기적인 미래가 없다.
이런 관점을 시진핑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 본격적 부양 모드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이제 환율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예. 이제 달러가 좀 강세로 돌아서면서 원달러 환율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엔달러 환율이 상대적으로 더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만 봐도 이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한 0.1%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엔달러 환율은 0.2% 정도 상대적으로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증시에 대응하는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뭐 수출주에 대한 고민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이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죠. 왜냐하면 엔저 현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가속화되죠. 네. 계속적으로 더 올라갑니다. 뭐 110엔, 달러당 110엔 당연히 돌파하죠. 왜냐하면 일본이 이번에 지금 소비세 인상하고 나서 완전히 그 GDP 성장률이 급락해 버렸잖아요. -7% 내려갔는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소비세를 왕창 매겨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도 계속 그 세금은 올릴 수밖에 없죠. 일본 네. 같은 경우. 왜냐하면 일본이 그동안에 부채를 워낙 많이 쓰면서 국가부채가 커져 있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면은 결국은 세금을 내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소비가 떨어지면서 결국 GDP 성장률은 내려갈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엔저는 네. 계속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죠. 네. 그렇게 된다면 답은 뭐냐. 일본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업종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죠. 네. 그럼 조선이라든가 뭐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다 일본하고 경쟁하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경쟁하는 섹터의 주식 투자는 투자 매력이 없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뭐 자동차주 어저께 현대차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예. 어저께 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으로 예. 뭐 급락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예. 좀 반등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수출주에 대해서는 좀 미련을 버려야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일본하고 경쟁하는 섹터. 네. 일본하고 경쟁하지 않는 섹터는 괜찮죠. 네. 예를 들면 뭐 화장품도 중국으로 수출하지만 그거는 일본하고 경쟁을 안 하고 우리가 독자적인 한류 쪽에서의 어떤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네. 경쟁력을 그런 쪽은 괜찮은 것이고요. 그렇군요. 지금 다양한 뭐 이슈들이 나오면서 글로벌 이슈들이 나오면서 개별 종목들이 급등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장세에서 뭐 당분간 이제 뭐 이런 장세 계속 될 거라고 보시는지? 계속 될 수밖에 없죠. 이 개별 종목 장세, 특히 실적 성장주. 네. 또 중요한 그 몇 가지의 어떤 섹터들, 소위 모바일 서비스나 중국 소비나 혹은 뭐 실적 성장, 이 정책 관련주나 뭐 이런 형태, 제약주, 내수 소비 같은 이런 형태 몇 가지 이제 섹터들은 네. 기본적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쪽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게 이제 좀 바뀌어져서 대형주, 수출 관련 대형주가 한번 움직이려면 네. 중요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이 중요한 패러다임이 뭐일까? 이러면 환율 구조가 뒤집어져야 네. 되죠. 이 환율 구조는 언제 뒤집어질까? 그럼 최소한도 원화가 약세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이 트렌드로 나타나야 되죠. 그러려면 제가 봤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조적으로 이제 환율을 이제 달러와 강세 기조를 유도하는 개념, 소위 금리를 올리는 개념 이런 개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다 네. 이렇게 생각되고요. 대형주는 내년 상반기까지에는 장이 없다 이렇게 네. 보시면은 정답일 겁니다. 물론 대형주라 그래서 전 종목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겠죠. 몇 종목 되겠죠. 그러나 네. 보편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이고 다만 대형주 가운데에서는 제가 뭐 올해 들어와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증권주는 된다 이랬죠. 증권주는 왜 되는가 했을 때. 예, 증권지는 지수는 박스권에 있더라도 구조조정을 가열하게 아주 가혹하게 해왔고요. 네. 여의도의 눈물이 상반기에 엄청나게 눈물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한강의 수위를 높였다. 네. 이럴 정도로 많이 가혹한 그걸 했기 때문에 이제 7월부터는 전 증권사가 실적이 좋아져요. 그래서 7월부터 전 증권사에서 적자 증권사가 없습니다. 네. 매달. 이게 구조적이단 말이죠. 구조적으로 실적 좋아지는 것들 실현할 수 없죠. 거기다가 이제 저금리는 한 차례 더. 저금리가 되면은 증권회사들은 수익 기반, 수익 모델이 굉장히 좋아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베이스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것이 내년 상반기까지 나온다. 네. 그런 관점이죠.
증권주가 내년 상반기까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네. 전망을 해주셨네요. 모든 증권사 다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다 좋아요. 물론 이제 그중에 좀 덜 좋은 증권사는 시세가 덜 올 것이고 그다음에 잘 되는 증권사는 아주 실적이 좋아서 주가도 더 오를 네. 것이고 이러겠죠. 증권사들이 그 자기 매매를 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번에 채권 트레이딩에서 굉장히 많은 차익을 남겼다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다 금리 더 떨어지니까요. 조달 금리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네. 수익 베이스가 아주 좋아지죠. 네, 그렇군요. 뭐 2100선 돌파 뭐 이런 얘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언제쯤 갈까요? 2100 뭐 원래 살짝 돌파를 해도요. 네. 별 의미 없습니다. 네. 돌파해도 다시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고 내년도 이제 가면서 특히 하반기 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 상승장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네. 최근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들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뭐 570선 돌파한 상황인데 주목해도 좀 좋을 만한 중소형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주목해도 좋을 만한 중소형주는 뭐 종목은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은 크게 보면 이 섹터 안에 있는 거 성장 섹터 안에 있는 것들은 실적 성장 섹터 있는 건 다 사도 돼요. 네. 예를 들면 모바일 서비스 같은 쪽 그러니까 뭐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음원이라든가 이런 콘텐츠 네. 같은 유 그다음 중국 소비 관련 주식들. 그다음에 이제 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몇몇 개 우량주들, 그다음 부동산이나 무슨 리모델링 관련되는 뭐 정책주들, 그다음 뭐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실적 성장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 좋아지는 것이죠. 그런 네. 것들 이제 하면 될 텐데, 네. 뭐 예를 들면 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보면은 실적이 좋아지는 턴어라운드 섹터 보면 자전거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특히 안 올랐는 자전거 이런 쪽 보면 참 좋은 내재 같은 거 참 좋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최근에 뭐 한 6개월 이상 세워놨고 특히 세월호 사건 때문에 못 올랐는데 이런 것이 좀 간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수익 모델이나 실적도 연 100억 한 잘 나오고 있는데 뭐 주가가 지금 바닥 그리고 있는 뭐 코엔텍 같은 거 네. 이런 것도 시세가 많이 나야 되는 주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그 철강값이 이제 폭락했잖아요.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이제 회사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이 고려재강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앞으로 몇 배씩 올라야 되는 주식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타 그 외에도 보면은 지금 좋아지는 섹터들 많죠. 네. 그래서 그런 실적이 좋아지는 중소형주 섹터 중심으로 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금환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